벌써 반 정도 했는데 그럼 50분 지났어요. 아 이런 거 좋습니다. 공연 때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. 메시지로 이건 어떤 뜻인가요? 이 가사는 어떤 뜻인가요? 옛날에는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이제는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여러분들 하나하나 각자 제 노래에 의미를 두시는 게 있을 거고 저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해치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각자의 의미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참 이번 겨울이 힘들었는데 겨울이면 제가 참 애정하는 노래고 아, 기타 쳐야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습관성 박스 이거 막간을 이용해서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 저쪽 분 쉬어도 인스타 라이브 계속 해주실 거죠? 사실은 SNS도 지우려고 생각 중이에요. 안 돼요! 안 돼요? 왜죠? 보고 싶으니까! 근데 어차피 저 인스타 라이브 할 때 얼굴 안 나오잖아요. 괜찮아요. 그래요? 그래요.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간간히 소식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삭제, 그러니까 계정을 삭제한다는 게 아니라 제 핸드폰에서 앱을 삭제할 수도 있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블로그도 계속 하시나요? 블로그도 좀 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예 좀 세상과의 단절 이런 느낌을 원하는 거라서 제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또 변덕을 부려서 아닐 수도 있어요. 이렇게 거창하게 앞에 말해놓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러는데 네, 저 또 궁금하신 점 언제 돌아와요? 언제 돌아오냐고요? 진짜 이거는 불러드려야겠다 하는 곡이 나왔을 때 뭔가 돌아올 것 같기도 해요. 아니면은 제가 좀 단단한 사람이 돼서 이거를 다 이겨낼 수 있겠다 싶을 때 돌아올 것 같기도 하고 네, 그건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잘 듣고 계신 거죠? 네. 그 다음 곡은 네 다음 곡 예 여러분 근데 제 공연에는 소리를 안 지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. 아니, 지를 타이밍도 없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따가 학원 때 참은 해주시고 알겠죠? 네. 네 다음 곡은 화원은 아니고 즐길 수 있는 곡으로 가져왔습니다.